Times. 네, 이번 샤벨스 기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픽업까지 금장,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할 걸 그랬어, 금장. 네, 그렇죠. 금장인데. 괜히 선생님이 시작했다가 네. 모든 사람들의 밈이 되었어요. 오, 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어, 전화 걸어서 안 물어보는 게 다행이야. 진짜 길어요, 막 이럴 거야. 야, 저 다음 시간에는 바디가 금색이 얼마나 길라고 그래. 안 끝나겠네, 저거. 아니, 버즈비에 전화 와서 아니 금장이라서 선스테인 긴다고 했더니 왜 안 길어요? 이러면서 이런 전화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이건 밈이에요 그냥. 네. 그게 저희가 예전에 실제로 한번 저거를 했었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나 똑같이 끊어집니다. 아이 금장 기타를 더 세게 치고 아 그렇죠. 더 세게 치고 막 비벼 이렇게. 소리가 안 줄게. 길잖아. 길잖아. 서스테인 젤 때 그, 저거 금지. 네, 이거 비브라토 금지예요. 기계가 쳐야 돼. 이게 사람이 치면 안 돼. 맞아. 이것도 네, 네. 이것도 맞아, 이렇게 맞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실험 그 조건도 너무 부정하겠고요. 맞아요. 괜히 금장하면은 그러니까 은장은 이렇게 쳐놓고 이거 막 그만 끊어지라고 금장 칠 때 세게 치고 막 흔들어. 안 나네. 이게 뭐냐고.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자, 오늘은 엔젤 비발디의 시그니처 프로모드 DK246 노바 모델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엔젤 비발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비발디는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많이 하시는 기타리스트인데 인스트루먼털 락이랑 프로그레시브 메탈, 네오클래시컬 메탈, 하드락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아, 우리가 처음으로 그거에 빈 공간을 느끼는군요. 어떤 거예요? 마토의 아 마토의 맞아요. 딱 마토가 있으면 마토가 있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 다, 느낌인데 다 뽑아왔을 건데 맞아요. 엔젤 비발디가 알아서 막 했겠죠. 아까도 뭐 영상 찾아보니까 바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기타 치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아 진짜 처참하다 정말. 아이 창피해. 미치겠네 진짜. 리뷰 합친 경력 합치면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뭐야. 아이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엔젤 비발디는요 은총씨와 동갑입니다. 네. 8호년생이야 8호년생이야 8호년생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레시브 메탈 관련된 잡지나 이런 데서 뭐 최고의 기타리스트 이런 거에 많이 뽑혔던 분들이 성공했네요. 네, 그렇죠. 친구.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본인 커리어 시작해가지고 앨범도 많이 내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엔젤 비발디 찾아보시면 뭐 이름도 일단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의 비발디. 강력하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 20만 명 구독자 정도 가지고 있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잘된 영상은 천만 단위가 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엔젤 비발디 시그니처 모델 리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름답죠? 헤드 매칭으로 되어 있는 색상인데 처음 보는 단어라 검색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저기 색상 이름이 루스턴 아쿠아 파이메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스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루체른, 스위스에 있는 도시죠. 루체른, 네. 루체른 아주 멋진 색상입니다. 아쿠아 파이메스트. 아쿠아 파이메스트. 네. 서스틴 길겠는데. 서스틴 길겠어요. 네. 아쿠아의 파이어의 미스트의 금장의 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269만 원이고요. 가격은 메이드 인 코리아, 크래프티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 97cm, 무게는 3.35kg, 두께는 44mm에 12프레티드로 75mm입니다. 네. 바디는 오랜만이네. 베이스 우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우드의 사틴 피니쉬,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렉에 역시 사틴 피니쉬,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팅, 락킹 헤드 머신. 멋진 뭐 오토그래프가 있네요, 저기.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삼각형이 막 여러 개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 너트가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 너트고요. 너트 너비 42.86mm. 지판은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역시 샤벨 특유의 12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디마지오예요. 디마지오. 지금 계속 덩컨스에다가 디마지오로 넘어왔습니다. 톤존과 에어노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픽업 세트 네. 노존입니다. 노존. 네. 네, 중간에 트루벨벳이 빠져있는 네. 노벨존 아니고 노존. 에어노
톤존 DP155 에어노튼 DP193 험버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험버커 컨트롤은 이제 원볼륨 원톤인데 5A 픽업 셀렉터에서 포지션 1이 풀 브릿지 픽업, 포지션 2가 보스 이너코일, 포지션 3가 브릿지 앤넥, 포지션 4가 풀 넥 픽업 패럴렐, 포지션 5가 풀 넥 픽업 시리즈, 브릿지는 고도의 커스텀 510 트레몰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예. 어이구. 좋습니다. 톤 메이킹 해볼게요. 컨트롤로 다시 가서 잘 나오네요. 이런 벨톤도 기억이 안 나요. 좋네요. 어우 야. 시원시원. 확실히 덩컨 듣다가 그 디마지오 들으니까 진짜 날카롭고 시원합니다. 네. 느낌이. 역시 노존. 노존 노존. 뭐지 이 음은? 모발 모발 아니야.
정컨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길들여지지 않는 느낌이 있다면 디마지오가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네.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좋아요. 확실히 덩컨 듣다가 디마지오 들으니까 확실한 그 세계관의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잘 들어봤고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블루스에서 프로그레시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스에서 프로그레시브까지 한 줄 평 드렸습니다. 서핑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 말 이렇게 들었어요. 아, 말. 그러네요. 좋아요. 되게 엄청 예쁘게 관리한 적토만은 아니에요. 네, 그런 그, 느낌 아니고 그죠. 되게 미용 관리가 잘 되는 말. 미용 대회 나가는 말. 그런 말.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뭔가 지금까지 가장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범용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다 쓸 수 있다. 비발디의 사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잘해. 감사합니다. 잘하긴 해 확실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점 나왔고요. 네? 은총 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2점. 네,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네네.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82점 해서 총점 80. 드디어 80이 넘는 기어가 나왔네요. 확실히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잘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그니처라는 거를 또 떼고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도 아주 멋지고 네, 되게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샤벨 D
디키 딘키 디키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팬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어마어마한 서스테인이 예상되는 금기타 금기타 네. 금기 금기 이거 야광이네요. 야광이죠. 네. 얼마나 기대까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은총 씨가 또 이것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쥐었잖아 서스테인. 근데 다음 시간에도 근데 저기에요 시그니처입니다. 네. 링컨 브루스터. 네. CCM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입니다. 네, 링컨 심지어 브루스터. 목사님이죠? 네, 스트라토캐스터. 드디어 홀리한 우리 또 브루스터라는 말이 술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그것도 저희가 좀 네. 미리 알아봐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브루어스가 브루어리. 브루어리가 술 만드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다음 시간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